나라가 안 하니 나라도 한다. 수면건강연구소의 캠페인입니다. 그냥 그래서 모유수유를 접병을 좀 바꿔야 하는가 봐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어디다 풍선으로 매달아 놓고 얘를 이렇게 누르면 나오게. 누르면 나오게. 아, 아. 부드럽게 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꾸는 것도 아이디어지 않을까? 네, 그렇네요. 네. 네, 보통 이제 그 모유 수유를 하는 사람들은 아기들의 면역력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엄마하고의 정서 관계나 이런 것들로 이유로 사실은 모유 수유를 강조를 하지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몸과 마음의 문제를 같이 가고 네. 또 아이들의 이 학 굉장히 중요한 숨하고 관련되어 있는. 네.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네. 그 아마 처음 듣는 분들 많으실걸요? 그래서 제가 보기는 했어요. 블로그 공부 좀 네. 하세요. 제가 읽기는 했지만 말씀하시는 건 처음 들었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 모유수유가 또 왜 중요한지. 아우, 야, 우리 그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들이 이걸 좀 꼭 아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얼마나 모유 수유가 또 아이들의 숨길에 예, 숨길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수면 코골이 수면 무호흡에 관한 이 외형적인 그 문제점 네 그거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알레르기를 또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알레르기 비염 우리. 또 제 발명품 중에 하나 그거 있잖아요. 네, 있죠. 여기다 끼우는. 옥으로 만든 네, 형상기역 네, 네. 와이어와. 네, 형상. 네. 그게 되게 재미있는. 네, 네, 네. 정말 정말 신기한 사례들이 많잖아요. 진짜 신기해요. 그 제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생겨갖고 딸랑 그 와이어에 옷구슬 두 개 딱 달려 있을 뿐인데, 제 주변에도 그거 사가지고 가서 아니 이게 뭐라고. 다 사가지고 갈 때는 글쎄 그렇죠.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가는데 가서 바로 두 개 사가지고 갈 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신기해요. 분들이 많죠. 맞아요. 신기해요. 네. 그거는 뭐 여러분들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 관련되어 있는 뭐 비염이랄지 뭐 이런 알레르기랄지 이런 카페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된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소료혈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소가 힐 소자에 엉덩이 리오 자예요. 소요 혈자리인데 이게 폐하고 직접 연관돼요. 호흡하고 되게 밀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거 하나로도 코골이가 좋아졌다고 되게 좋아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코에 문제로 생긴 코골이에는 영향을 주는데 워낙 요즘 뭐 약이니 수술이니 그런 게 난무하다 보니 사람들이 아유 즉각적으로 뭔가 효과가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죠. 뭐지? 그거 속담 뭐였죠? 급하게 먹는 게 체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 거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뭔가 서서히 가야지 뭔가 막 팍 하고 막 좀 팍팍 되는 거는 폭력적이고 맞아요. 왠지 강압적이고 막 그런 거는 네.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은 이 단어 사용하는 것도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거 싫어하셔요.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코골이 무호흡 퇴치 막 이런 단어를 쓰는 걸 안 좋아하세요. 네. 그냥 추방 정도로. 네. 네, 추방 정도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잘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실 것은 첫째, 좀 거친 음식을 먹는 네, 그런 습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하악이 이렇게 좀 시원찮다 보니까 거친 음식을 안 좋아하고 오래 씹는 걸 또 안 좋아하고 뭐 그런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출산을 앞둔 엄마들 꼭 들으시는데 또 아이들의 숨길을 보장받으시려면 모유수유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알레르기에도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오늘의 시간은 하악골에 관해서 코골이 무호흡의 원인 중에 골격적인 문제 첫 번째 하악 구강구조와 목 네 목 구강구조와 목입니다. 하악과의 관계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잘 들으시고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가지 할 건데 이제 첫 번째 한 거네요. 네, 이제 갈 길이 멀어요. 네, 다음 시간을 꼭 기대해 주시고요. 더 많은 정보와 얘기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코골이 무호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명심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네.